그룹 아이들의 소속사가 팬 서포터즈를 모집한다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혜택이나 보수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으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소속사가 올린 공지문입니다. 아이돌 그룹의 공개 방송 현장이나 팬클럽의 관리를 도울 서포터를 팬클럽 대상으로 모집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원 자격과 유의사항만 있을 뿐 혜택에 대해선 안내가 없습니다. 팬들은 스태프를 무료로 모집하는 건 부끄러운 행동이다. 회사가 할 일을 왜 팬한테 시키느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합격자에 한해서 특별 베네핏을 전달하겠다면서 혼동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구체적인 혜택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서포터즈 모집은 기존에 있던 여러 사례를 참고했고 혜택을 공개하기 어려워 오해가 생긴 거라고 했습니다. 보수용기를 좀 한 5클럽 정도? 이거랑 그 설계 관련되니 실적 내용은 다르지만 팬들이 좀 뭐 서운해하거나 원하는 거나 활동 경력은 팬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들었다면서 팬들의 정성에 소속사 차원의 보답을 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아침엔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